굴에서 수해복구 활동을 펼친 미래통합당이 사실상 호남 특위인 국민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호남 껴안기를 시작했습니다. 지역민들은 통합당이 호남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말뿐이 아닌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사실상 호남 특위인 국민통합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호남을 껴안기 위한 특위의 첫 공식 행보는 오는 19일 광주 방문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5.18 묘역을 참배한 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통합당의 새로운 정강과 정책 초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계획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선행돼야 보다 진정성 있는 호남에 대한 저희의 계획과 저희의 마음이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당의 이런 움직임에 지역민들은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호남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동안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막말을 일삼았던 전현직 의원들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공안검사 출신 등 과거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폄훼한 통합당 전현직 의원들과 핵심 인사들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도 필요합니다. 단순한 지지를 위해서가 아닌 정말 진심으로 먼저 사과하고 5.18이나 지난 사건에 대해서 항상 호남을 별로 홀대하게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지는 좋으나 결과는 별로 기대할 수 없다. 통합당의 호남 껴안기 시도는 통합당이 그동안 보여준 반역사적 반민주적 행태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함께 호남인을 위한 행동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신뢰를 얻기 힘듭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